비빔만두 두 개랑 튀김 우동, 고구마 돈가스 두 개, 김밥 그리고 볶음 우동 주세요. 네. 여기 와서는 그 비빔만두랑 우동, 고구마 돈가스를 꼭 먹어야 된다고 지우가 그랬어. 그래? 지우가 추천해준 거 먹는다고 지우한테 문자 보내야지. 아이고, 그냥 친구라면서 받아들인다면서. 그냥 친구로서 보내는 거거든. 빨리 좀 비벼. 맛있네. 응. 달달하네. 그러니까. 이거 고구마 돈까스 맛있다. 네. 배고팠잖아. 어떻게 만두에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지? 넌 왜 자꾸 만두피 두 개씩 싸먹어? 양심만 4급인 새끼야. 그럼 너는 쪼잔아이가 1급이냐? 하여튼 있는 새끼가 더 한다니까? 왜들 싸워? 하나 더 시키면 되지. 여기 비빔만두 1인분 더 주세요. 지우는 여기다가 김밥도 싸먹더라. 씨, 지우. 맛있냐? 응. 한번 먹어봐야겠다, 지우가 먹는데. 역시 지우다. 하지 마 줘. 아이씨. 아, 배불러. 입 텁텁한데. 우리 후식으로 시원한 거 먹으러 갈까? 우체국에서 환 바꾼 거 다 썼잖아. 우리에게 움직이는 거대 자본이 있잖아. 어? 이것도 BS 시럽이네. 알았다, 알았어. 내가 살게. 어디로 갈 건데? 성주야, 네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잖아. 물 좋은 건 없냐? 물 좋은 곳이라. 아, 거기로 가면 되겠네.
뭐냐 이 소녀품 카페는. 아, 물 좋잖아. 봐봐, 우리 빼고 죄다 여자들이야. 그리고 여기는 메뉴 시키면 공짜 토스트가 무한 리필이야. 아, 배불러 죽겠는데 공짜 토스트가 무한 리필이면 뭐해. 배부르다며. 그러게. 여자들 말대로 밥배랑 디저트배랑 따로 있나 봐. 아 이거 토스트에 생크림 발라먹으니까 완전 짱이다 이거. 공짜 음식에 저렇게 환장하는데 어딜 봐서 재벌 2세냐고 저게. 서민 음식을 많이 안 먹어봐서 그렇지 뭐. 좋다라고 좋구만. 새끼야 하부 좀 그만해. 맛있는 거야? 응. 아, 맛있다. 아, 진짜. 야, 엄청 맛있네, 이거. 응? 진작 데려오지. 얘들아, 모여봐봐. 고개 돌리지 말고 잘 들어. 내 뒤로 11시 방향 여자 넷. 우리가 마음에 드나 봐. 아까부터 우리 쪽만 쳐다보고 있어. 보지 말라니까. 에이, 난 또 뭐라고. 야, 군대 가기도 전에 군사작전 내리는 줄 알았네. 남자 넷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쳐다보는 거겠지. 아니라니까. 내가 혐오의 눈빛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그런 눈길이 아니었어. 네가 가서 합석하자고 해봐. 내가 왜? 우리도 군대 가기 전에 연애 한 번에 해봐야 할 거 아니야. 여자도 못 사귀어보고 군대 갈 거야? 그렇다고 아무나 사귀고 싶진 않아. 이기적인 새끼. 관둬라, 내가 한다. 저기 아까부터 저희 쪽 쳐다보시던데 괜찮으시면 같이 합석해서 놀까요? 네? 아 저희는 그냥 그네 자리 언제나나 쳐다본 건데요. 그럼 그네 자리에 저희와 합석. 싫어요. 아니 그러지 마시고. 그만 가자, 나 알바 가야 돼. 내가 저 그네 만도 못하다니. 군대 가기 전에 여자 꼭 사귀고 만다지.